부모님부터 가족들부터 선생님 마음 몰라주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좀 많이 그 선생님 스스로가 외로움이 많습니다. 인복도 좀 많이 없으시고. 그건 뭐 이제 60년 넘게 살아보셔도 익히 아실 거고요. 글쎄요. 무슨 일 하시죠, 우리 선생님? 인테리어. 제일 많은 사업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에 있는 거고요. 또 가장 앞으로 남고 또 뒤로 남고 까지는 게 또 그런 일이고요. 가장 큰 거는 우리 선생님이 운세라는 게 이게 넘치면서부터 짧게는 5년, 3, 4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를 계속 치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나인 겁니다.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 없는 일도 생기는 거고요. 근데 내 운세가 사납다 보니까 자꾸 일이 생기지 않고 또 설사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고 크레임이 자꾸 들어오는 거고. 선생님이 아마 운세가 상당히 바닥을 치고 계셨는데 불공은 많이 들이시잖아요. 그래도. 저거 그리고 저희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정성 좀 더 드리고 기도 좀 많이 하시지 왜. 엄마가 빌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는 절대로 안 빕니다. 이 자리에 오실 분도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오신 게 난 신기해가지고 존중도 안 하시면서 왜 오셨나 싶어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저래는 같이 잘 다니는 그러니까요. 저 부처님하고 예수님 다 네. 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놀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우리 어머니가 불공 드린 게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 그 정도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서울 본원에는 안방에 부처님이 세 분 계셔요. 아침에 절만 하고 나옵니다. 네. 옥수 올리고 삼배 절만 올리고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을 갖다 기도를 받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주님 차례가 또 아버님 차례가 언제가 될지 몰라서 좀에서 저희 조상 신들께 기도드립니다. 가장 큰 거는 우리 아버님의 운세가 상당히 나쁜데 그래도 힘내세요. 그래도 22일이 동지입니다. 이 동지가 지나면 저 같은 경우에 23일부터는 내년으로 보는데 왜냐면 입춘의 시작에서 동지를 끝나니까 그래도 내년부터는 그래도 소띠시니까 내년부터 운이 좋으십니다. 홍수막이 삼재풀이고 이런 정도는 꼭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절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대웅전도 정말 좋습니다만 뭐 산신각이 따로 있는 절이면 네. 삼성각, 산신각 네.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도 좀 발언 좀 드리시고요. 네. 거기 계신 분들이 더 빨리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를 꼭 좀 가시고. 조상이 상당히 복잡한 집안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옛날에 그래도 좀 사실만 하니까 어르신들이 할머니도 또 한번 두셨다든가 그러니까 성은 같은데 배가 틀린다든가 또 그리고 손이 귀했는지 어쨌는지 양자분들도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는 한 번쯤은 절에도 그래도 천도 같은 거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많이 안 했습니다. 많이 좀 하세요. 집안이 좀 복잡하신 거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 뭐 증조부님 세대 한 요 정도 선에서 그 지금 뭐야 천도 같은 거 절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조상이 좀 깨끗해지면 백중대만 하고 백중은 제사죠. 백중은 제사지 네. 천도가 아닙니다. 네. 그런 쪽으로 좀 한번 하시고 그리고 조상들이 좀 편안해지시고 해야 후손들도 와서 편안해지는 거. 지금 또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거 사람 때문에 속을 썩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딱 그런 운세 있거든요. 혹시 그런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지금 부동산 크게 우리 어머니는 뭐 하세요? 그냥 집이 있습니다. 전에는 같이 사무실 했었는데 사무실 2007년도에 부도나고 그 뒤로부터 그냥 집이 있어요. 인생이 60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우리 선생님은 작년, 재작년부터 좀 피어야 되는데 글쎄요. 집안에 한 5년 내로 가까운 분이 한 분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오는 돌아가셨어요. 큰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큰아버지 4년 넘었지. 큰아버님도 아버님 서열이니까요.
원래는 바뀌셨어야 되는데, 운세가 많이 바뀌셨어야 되는데, 큰아버지도 아버지니까요. 부모님 서열이니까. 많이 운이 좋아지려다 꺾이시고, 좋아지려다 꺾이고 이러는 건데, 그래도 내년부터는 일이 좀 많이 될 겁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가와만 서성이에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친정 어머니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경주킴씨입니다. 하시는 사업이 잘 되시려면요, 잘, 이거 잘 들으세요. 언짢게 듣지 마시고요. 와이프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와이프를 웃게 해 주시고요. 와이프한테 고맙다고 하시고, 와이프한테 사랑한다고 해 주도록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여유가 조금 되시고, 일이 좀 크고, 조그만 거, 좀 큰 거라도 계약이 되시고 그러시면은, 가방이라도 하나 해 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아까 우리 어머님이 여기 법당에 들어올 때 할머니를 봤거든요. 그 할머니가 그 친정에서, 그 친정 쪽 할머니신데, 정확하게는 뭐 증조나 2세대 정도 보이는데, 그분이 이렇게 쫓아다니세요. 그러면서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어머님한테는 그 할머님이 수호신 같은 존재세요. 그러니까 신이 쫓아다닌다는 거는, 그래서 꿈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귀신이나 무당은 속일 수 있어도요, 마누라는 속일 수가 없어요. 어디가 힘들고, 어디가 아프고, 뭐가 안 되고, 귀신같이 다 알아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살하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시냐? 아까 그 쫓아다니신 그 할머니가 달비절고자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를 잘해준다는 건, 와이프한테 잘해준다는 거는 저 쫓아다니는 할머니한테 존중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하시는 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세요? 아니, 정말 쉬운 거예요. 말이라도 잘해주시고, 뭐, 고맙다, 사랑한다, 뭐, 애썼다. 그리고 정말 뭐, 좀, 계획 같은 게 큰 게는, 우리 지금 김선생님 사업을 하시는 일 잘 되시려면 꼭 가시라고 말이에요. 어디 가서 구탈라고 막 이렇게 정성 들이는 것보다, 그냥,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큰 소리 치고 그러지 말고요, 아, 네. 또. 네. 아셨죠? 네. 정말 보살이세요, 와이프분이. 보살이라는 거는, 천인과 만인간을 보호하고 살피다가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고력, 사람의 상처가 되게 많으세요. 평생 살아오시면서. 근데 그것도 이제 60이라는 연세를 넘기고 환갑이라는 게 넘어가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평생 숙명처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를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또 내가 다 최선 다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죠. 아무튼 사업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희망적이실 거고요. 그리고 그 말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마가? 그러면 당근을 주면은 달리는 말이 그 당근 먹다가 목에 걸려 죽거든요. 채찍을 더 가해야 되잖아요, 더 잘 뛰게. 와이프한테 잘해주세요. 아, 또 큰 실언을 했나 보다. 또 간이 온방해져가지고 또 저기 설거지 시키고 일 없으면 밥 좀 막 긁은 건 아니죠? 또 궁금한 거 물으세요. 뭐 궁금한, 제가 뭐 사진 찍고 이러면은 뭐 별 이상은 없는데, 그냥 좀 그냥 비실비실해요.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우리 그 건강이 있잖아요. 우리 네. 여우님이 그 옛날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골골 80이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딱 그과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찍어도 검사해도 별거 없어요. 근데 골골 80이 아까 말씀드렸죠. 네. 방금 이 말씀은 할머니가 쫓아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할머니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어디 가서 모르면 신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신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번뜩이 힘든 거예요. 저처럼 아예 이렇게 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저는 됐으니까는 괜찮은데, 어쨌든 신과 사람은 음과 양인 거거든요. 그래서 골골 80인데 괜찮으십니다. 요즘엔 또 의술도 좋잖아요. 옛말에 80이었으니까 지금 의술도 좋으니까 더 가겠죠. 존중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부처님만 찾지 마시고 네.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가 쏟아드신다. 그냥 어느 집, 그러니까 친정인지, 친정에서도 아버님이 있고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네. 친가 외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할 이렇게 잡지 말고 네. 그냥 할머니, 네, 할아버지 네, 나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마음속으로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두 개 물어봐도 돼요. 아, 저
딸이 몇 살입니까? 41 돼지띠인데요. 12월 15일생인데요. 음력인가요? 네, 음력이요. 네. 근데 지금 한 5년 전에 내암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지금 가게를 하는데 제가 좀 잘 되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제가 힘 좀 잘 안 되니까. 지금 그 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 같은 건 지금 3-4년 정도부터 건강이나 모든 게 좀 안 좋아요. 네. 그게 아까도 우리 아버님한테도 좀 지금 한 3-4년, 4-5년 정도 안 좋다고 내가 그 말 안 좋았다는 말씀을 네. 드린 게 광산김씨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광산김씨에 보면은 조포책을 열면 매매 시조가 계시겠죠.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나 세 번째 성주신이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광산김씨의 모든 후손들을 그분이 때가 되면 운도 주시고 복도 주고 또 벌도 줘요. 어떻게 보면 아빠나 딸이나 똑같이 벌을 받으셔서 병도 걸렸었던 거고 사업도 안 되시는 거고. 근데 아니면 걱정하지 마세요. 사주에 제복이 있으니까 지금이야 당장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다 겪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달이 생일달이잖아요. 네. 잘 가시는 절에 네. 잘 가시는 절에 그 아버님 몫으로 따님 몫으로 그 산신각에 네. 찹쌀 한 3kg만 갖다 네. 사다 올리고요. 네. 좀 잘 돼 그 기도하는 법은 아시잖아요. 네. 가서 남편 몫으로 따님 몫으로 네. 산신각에 좀 올리 찹쌀이었고 네. 3kg 정도만 올리고 기도 좀 네. 발언 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42이잖아요. 네. 앞으로 갈수록 나아지겠지만 가장 나아지려면 따님 네. 같은 경우에 44 정도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래야 모든 게 안정세가 될 거예요. 무슨 장사예요? 지금 돈가스 가요. 신랑하고 같이 합니다. 사위는 몇 살이에요? 40. 아, 연하예요? 예. 쥐띠. 한 살, 예.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사위 같은 경우는 또 3제잖아요. 작년부터.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그러니까 따님이 한 44, 45부터 풀릴 건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위의 3대가 끝나는 순간에 따님이 3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가게 명의가 또 딸로 돼 있나요? 사위로 돼 있나요? 사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그렇죠. 근데 사위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나가는 3대도 괜찮습니다. 근데 꼭 그 말 전해주세요. 따님 사주에는 12월 25일이요? 네. 정말 12월 15일. 15일, 12월 고름. 네. 사주에 돈이 많아요, 제 보기. 네. 그러니까 사업이건 집이건, 하다못해 자동차를 사도 딸 명의로 하라고 그러세요. 사위는 생일이 언제입니까? 양력으로 9월 10일입니다. 8월. 그러니까. 8월 며칠 썼습니다. 아주 고집은 한 고집 하겠습니다. 지가 왕이고, 지가. 근데 그거 좀 바꾸라고 하십시오. 그게 조금,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나 이런 게 강한 친구인데, 아무튼 따님이 돼지띠의 12월 보름 네. 사주에 제복 많습니다. 근데 그 결혼 왜 시켰어요? 마음에 안 들으셨을 텐데. 아, 그 주부들이 좋다. 근데 이제 그 자기 시아버지가 연세가 좀 막둥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가 이제 그때 사귀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막 적적 나서 갖고 한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마음에 안 찼었을 건데 허락을 하셨다 싶어가지고. 아, 저는 이제 걔가 뭐 지가 결정을 하니까 뭐 해라. 아빠가 딸 바보인데 어떻게 딸내미한테 젖는 모양이네요. 뭐 부모들이 질 수밖에 없지만. 처음부터 늘 그렇게 지가 마음에 들면은 하는 거니까. 딸바보 맞아요. 딸바보. 아마 딸은 이뻐라고 생각해서 아마 지가 너무 이뻐라 해가지고 질투도 나셨을 거예요. 근데 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요.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 지게 부인병 좀 관리하라고 그러세요. 이런 말씀 좀 여기도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따님 같은 경우는 그저 아래쪽에가 많이 원래 천성적으로 약한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디 병원에 가면 무릎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무릎도 가만 내두면 커지는 경우니까. 네. 그러니까 부인과 좀 관리 좀 하라고 그러세요. 네. 좀, 뭐랄까.
따뜻하게 그 여자들 뭡니까? 그 네. 지금 물 따뜻한 물 네. 해가지고 앉아있는 네. 그런 게 상당히 좀 많이 네. 잘 맞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만 건강은 고기만 관리하면 될 거고요. 사업은 그래도 금년보다는 사회 명의로 돼 있으면 내년에가 더 낫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래도 우리 김 선생님이나 또 따님인데나 다들 좀 좋게 보여집니다. 힘내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도. 아들 몇 살이에요? 범띠입니다. 38살. 39 되잖아요, 이제. 예.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꼭 아셔야 되는 게 38이면 우리가 일곱 성주라고 하는데요. 가만 두 분 인생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27, 37, 47, 57, 61, 67, 77. 이렇게 해서 일곱 성주라고 해서 일곱 번에 아까 성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네. 시조분 밑에 네. 두 번째나 세 번째. 조상신이 때가 되면 후손들한테 운이라는 걸 줍니다. 네. 지금 아들이 병인생이란 말이에요. 네. 38. 네. 작년에 37살 때 네. 47까지 쓸 10년의 운을 주었거든요. 항상 아버지하고 아들은요, 운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남아선호 사상, 장남, 장손선호 사상이 있는 겁니다. 딸, 자식은 별개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몇 년째 운 사나운 데다가 아들은 또 작년에 운이 들었었어. 아빠는 재작년에 61 환갑 때 67까지 쓰면 6년의 운이 들어왔는데 운이 넘치. 그러니까 이게 조상신은 운을 주었어요. 근데 후손들이 모르고 그걸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악재로 바뀝니다. 병인생 같은 생일이 언제입니까? 4월 22일입니다. 외로운 팔자예요. 결혼했습니까? 네. 와이 며느리 몇 살입니까? 35. 음력 7월 1일입니다. 뱀띠? 예. 잘 맞아요? 잘 살아요? 그냥 아들이 그냥 꼼짝 못 해야 됩니다. 며느리한테. 며느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고 뭐 부부간에 이기고 진다는 것보다 굉장히 며느리 쪽이 이게 신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강한 집안에 또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며느리는 공무원 해야 되는데 뭐 해요? 교사라도? 간호원입니다. 간호원이. 전문적인 일을 하니까 괜찮고요. 근데 정말 궁합 어디서 보셨겠지만 극과 극입니다. 아들은 성향이 굉장히 차분하다고 할까요? 우리 아버님 같으실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바람을 안 피고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운이 넘쳐가지고 4월? 며칠이요? 4월 22일. 뭐 합니까? 지금 두산에 근무합니다. 두산이 그러고 회사에? 원래대로라면은요, 진급을 해야 되고, 아니면 진급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올해 가장으로 됐다. 됐어요? 네. 그 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같은 경우에는 조상에서 도와주는 아이거든요. 네. 제사 잘 섬기시죠? 네. 그 운이 지금 넘쳐 있다는 게 좀 아깝습니다, 아들은. 쉬운 말로. 유하고 뭐한데 근데 그렇게 마음은 착하고 그런데요 효자는 아닌가 봅니다. 며느리한테 꼼짝을 못해가지고 처가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본가에는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 서울에 있고 처가집도 서울에 있고 우리하고 떨어져 기사생이 7월 초하루면요 정말 어디 가서 무당해도 된다 소리 정도로 며느리가 그렇게 강합니다. 그렇게 강한 친구한테 굉장히 유한 친구가 있으니 꼼짝 말았죠. 아들은 차분하고 재분재분하게 그래요. 며느리는 좀 그런가 봐요. 네. 좀 외롭대지만요. 어차피 뭐 물리긴 그렇지만 조금들 다들 아깝습니다.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조금 그렇습니다. 나중에 아버님한테도 67이 되실 거고요. 또 아들한테도 이 참 이 운이란 게 굉장히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주 운만큼은 강제로 저는 저희 형제들을 시킬 정도예요. 왜냐면 그만큼 큰 거거든요. 아들한테는 10년의 운이 넘쳐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는 거고 물론 부산의 과장이라 하고 근데 이 대기업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가야 부장이거든요.
아무튼 진급을 했으면 잘 된 거고요. 조상에서 도와주는 형국이니까요. 근데 굉장히 외롭고 쓸쓸합니다. 마드님이 사주가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그냥 뭐 절에 가시면은 나 오래 살게 해달라 막 이런 기도나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들 잘 되게 해줘라, 딸 잘 되게 해줘라, 서방 잘 되게 해줘라 이 기도 하실 거예요. 네. 기도 많이 드렸어요. 아들 몫으로도 찹쌀 좀 끊어서 아들, 딸, 아빠 이래가지고 찹쌀 좀 한 3kg씩 끊어가지고요 산신 가게 올리셔도. 네.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여덟에서 이제 내년에 아홉 세에 들어가긴 네. 하지만 그래도 내년 운세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가 어쨌든 뱀띠면 전체적으로 그 집도 운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럼 둘이 사는 거는? 제가 좀 걱정이에요. 갈수록 이게 좀 그 사전이겠죠. 사돈 쪽에는 네. 이 무속적인 신앙국이 굉장히 센 것 같이 보여지는데 네. 딸이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조금 내년부터는 좀 더 강해지고 내후년엔 더 강해져서 과연 유한 아드님이 맞춰서 살 수 있을까 부부간의 부지팀이나 이 충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그 얘기 안 합니다. 부모님도 걱정하실까봐 효자는 효자인데 조금 그런 게 그게 우리가 원진의 상충이라고 하죠. 그 살을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럼 아들은 기도를 하면 어느 쪽으로 해 아들하고 조상님이죠. 조상님. 네. 광상님 씨 조상님이시죠. 귀한 자식입니다. 그리고 잘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뭐 살아오면서 그러고 보니까 둘이다 그랬네. 딸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매달렸고 아들도 그쪽에서 매달렸거든. 이게 귀한 자식이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그렇고 이제까지 커오면서 아마 부모님들 뜻에 반해서 어긋나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잘 키우셨습니다. 근데 그게 참 그러니까 그 살이라는 거 다니시는 절에서 스님들도 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살 좀 풀어라고 좀 풀어주세요. 그래야 다툼이 없어서 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우리 아버님 힘내시고요. 딸은 꼭 전해주세요. 네. 모든 문서나 명의 그런 거 딸이 사주에 제복이 많으니까 집이고 장사고 다 딸 명의로 하라고. 근데 사위 녀석이 원체 자존심이 강하고 그런 그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그런지 네. 그 근성이 이기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요. 현명하게 좀 부르라고 그러세요. 사주가 많아요. 걔가 막내 뭐 이렇게 일 이렇게 추진 같은 것만 그게 안 되거든. 그 이제 뭐 딸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도 그게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딸이 뭐랄까 현모양처 같은 아이예요. 좀 더 좋은데 싶으면 지가 그 많이 아깝습니다. 좋다고 그런 것들 다 한마디하고 인연이 됐는가 봐요. 우리 김 선생님 오늘 하나만 잊지 마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꼭 큰 공사라도 하나 계약하시면은 미친 척하고 한 500짜리 가방 하나 받으란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게 어디 가서 뭐 굿이라는 거 사람들하고 살잖아요. 굿 한번 하는 것보다 마누라 웃게 해주는 게 굿 효과 아마 곱하기 한 열은 될 겁니다. 아무튼 돌아오는 갑진년에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인연 돼서 고맙습니다. 네. 아니 좋아서 좋다고 할 거예요. 안 좋은 거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